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돌아온 안새 빵빠레요. 컷컷 마요네즈 듬뿍 투게더 너무 커. 파채, 구운 양파, 마늘, 쌈장, 옥수수 왜준 거지? 옥수수. 오늘도 먹었으니까. 근황 얘기를 해볼게요, 여러분.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잖아요. 그 이유는 하는 게 너무 많았어. 너무 바빴어. 지금까지 큰 이벤트가 세 가지가 있었어. 첫 번째, IMBP 교육과정 한 거를 시험을 잘 통과를 해서 디플로마를 우수한 성적에 받았다. 제 2021년의 유일한 목표였어.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학교 수업으로 창업을 하는 수업이 있는데 슈 디저트 카페를 운영을 했어. 연말과 연초에 마지막은 저희 친오빠가 결혼을 했어요. 저에게 새언니가 생겼어요. 그래서 오빠 결혼식 라이브를 제 유튜브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요즘 유튜브를 안 올리냐. 가족들한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듣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듣고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먹방을 찍게 됐습니다. 언니는 옆에서 저걸 어떻게 편집을 할꼬. 쟤는 뭘 저렇게 말을 많이 할꼬. 먹는데 꼬르륵 소리 났어. 여러분,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. 올해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합니다. 제가 막 자본을 스스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금산 모교에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1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운영해보고 실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. 휴학도 하고요. 휴학해서 너무 행복해요.
왜 정색해야 되는 거야, 도대체? 매운 거 시킬 걸.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빵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, 빵이? 딸기 케이크. 넌? 초코 케이크. 은근 뒤에 매워. 첫입은 안 매워. 초반은 안 매운데 삼키고 나면 매워. 그게 과연 매운 걸까? 너 지금 나 여기 43분째인데. 그럼 나 지금 43분째 먹고 있는 거야? 응. 한 20분 먹은 거 같은데? 나는 한 1시간 반 된 거 같아. 얼마나 이쁜데. 극적이지 마. 마지막 한 입을 먹어볼까? 쌈을 한 입 하고 마지막 한 입을 하자. 통 두 입을. 나 햇주 말고 너 스터디 윗미도 보고 싶어. 나 너무 집중해서 재미없을걸? 햇주 본 사람 있겠지? 한 스터디를 몇 분 했냐? 15분. 먹고. 나 그 댓글이 제일 웃겼어. 그냥 윗미 아니에요. 잘 감싸서 이번에 열 번만 씹어주면 안 돼? 맨날 왜 앵무새 같이 먹어? 앵무새는 부리가 있거든? 이거 진짜 부위 아니야, 이 정도면은? 둥둥, 뚜루둥, 둥둥. 이거 솔직히 거의 한 입만 아니야? 한 입만! 50분? 한 입에 7분을 먹었어? 사랑해, 어쩌는 거야. 너 왜 캬를 안 해? 이게 진짜 캬는 다 거짓말이야. 아니야. 아니야. 난 캬해. 이거 진짜 시원하잖아? 응. 진짜 시원 어떻게 된 줄 알아? 이렇게 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. 이게 진짜 너무 시원한데. 그게 진짜야. 응? 안녕.